안녕하세요, 문주입니다. 자, 오늘은 항아리 바베큐를 해볼 건데요. 저는 이 통삼겹을 사용해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겹살은 손질할 게 정말 없기 때문에 대형 마트 가셔서 이렇게 한 판으로 사가지고 집에서 소분하셔서 썰어 드시면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삼겹살을 드실 수 있습니다. 자, 갑자기 생각난 건데 스페어립도 이렇게 항아리에 구우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프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소분한 뒤에는 시즈닝을 뿌려줄 건데요. 저는 소금과 후추로만 간을 했습니다. 이제 굽기 전 마지막으로 고기에 고리를 걸어주겠습니다. 칼집을 살짝 내셔서 고리를 걸면 훨씬 쉽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게 항아리 그릴인데요. 저는 이걸 인터넷에서 검색하니까 바로 뜨더라고요. 판매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직접 만드는 수고는 덜었습니다. 자, 이 항아리 그릴 세트로는 밑에 숯받침, 그 다음에 숨구멍 뚫린 항아리, 뚜껑, 온도계, S자 고리까지 한 세트로 판매합니다. 처음에는 참나무 숯을 태워줬고요. 나중에는 귀찮아가지고 웨버 차코를 조금씩 추가해줬습니다. 이렇게 세팅이 끝나면은 고리에 걸린 고기들을 걸어줍니다. 잠깐 짬내서 곁들일 거 준비하고요. 와, 너무 멋있지 않나요? 항아리 내부 온도는 140에서 150도 정도 유지하면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진행해주면 됩니다. 이게 1시간만 구워도 색깔이 정말 이쁘게 나거든요. 그래도 다 익은 게 아니니까 최소 2시간은 구우셔야 되고, 좀 안정권으로 확실하게 익히고 싶다고 하면은 2시간 반 구우시면 됩니다. 자, 2시간 반이 지나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와우, amazing. 자, 이거는 K 바베큐 플래터입니다. 기똥차죠. 와, 죽인다. 빨리 손질해서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이 날씨에 진짜 바베큐 한다고 힘들었습니다, 밖에서. 자, 먼저 스페어립을 한번 잘라볼게요. 와, 미쳤다. 이거는 막 부드럽게 그렇게 익은 게 아니고, 우! 스모크링도 생겨버렸어, 스모크링. 이거 부드럽게 익는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쫄깃쫄깃 탱글탱글 익혀 먹는 스타일이에요. 와, 미쳤다. 탱글탱글 막 반들반들 장난 아니죠? 지금 영상에서는 안 보일 수 있는데 날벌레 완전 설치고 난리가 났습니다. 통삼겹도 썰어주겠습니다. 색깔 막 기가 막힙니다. 와, 미쳤다. 자, 그러면은 플래터로 한번 시식 한번 해볼게요. 요거는 좀 빼두겠습니다. 어마무시한 K 플래터 먹어보겠습니다. 야들야들. 자, 오늘은 제가 먹방처럼 찍어봤는데요. 솔직히 이게 너무 민망해서 저는 말없이 먹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. 그럼 직원들이랑 좀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조명이 없어서 제가 직접 들고, 지금 사실 직원들이 조명 들고 있었거든요.
제가 조명 드는 동안 직원들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완전 맛있지. 진짜 보들보들하고, 야 이건 인기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. 또 이게 항아리라는 K 감성이 더해지잖아요. K 감성이 더해지니까 기가 찬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오버 안 하고 좀 조용히 먹방처럼 조금 먹어봤는데, 일단 뭐 오늘은 정말 맛있게 먹었고,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은 저도 좀 더 힘내서 재밌는 영상 찍을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, 이게 항아리가 진짜 할만하고 재밌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게 사기가 쉽지 않은 가격대예요. 12-13만원 정도니까 집에 여유 공간이 있다면은 구매하셔서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 안녕.